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넷플릭스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의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가입자 수인데요. 1분기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앞서 5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고요. 이렇게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7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 역시 77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9억 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 정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으로 3% 상승 마감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20% 넘는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국내 콘텐츠 주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디즈니까지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었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뒤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디즈니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방역이 전면 해제 수준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간밤에 우버의 주가는 6%, 또 리프트는 4%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가 거의 완전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세계은행에 이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어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1월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1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한 3.6%로 예측을 했는데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때문입니다. 전쟁이 코로나의 회복세를 지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신흥국은 3.8%, 선진국은 3.3%로 전망을 했고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올해 -8.5%, 우크라이나는-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망은 딱 3월까지 발표된 러시아 제재만 반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러 제재가 더 심해진다거나 코로나가 악화되거나 또 중국의 봉쇄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들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메타버스 대표주로 알려진 로블록스의 투자 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게임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세계 경제가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108달러에서 5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로블록스가 가상세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선도적인 메타버스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블록스의 주가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메타버스 열풍과 함께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 부진과 함께 연초 대비 58%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과 함께 전망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글로벌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글로벌 뷰 확인해 봤습니다.